들어줄게 매일 아침 달라진 철파엠 One, two, three 직장인을 위한 나노 입자 공감 스토리 직장인 탐구 생활 9063번님이 다영아나 골때녀 말고 예능을 한다면 어떤 예능에 출연하고 싶어요? 물어볼까요? 수요일엔 다정한 다영씨 수다 요정 SBS 김다영 아나운서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다영 아나가 하고픈 예능 프로가 있나요? 저는 이게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뉴스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동상이몽. 아, 동상이모. 네. 김보현님이랑 같이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누구랑 나가는 거예요? 그 연예인 부부들 나와서 이제 VCR 보면서. 아, 그 VCR 그 할 때? 네. 아직 결혼은 안 했기 때문에 출연자로 나가긴 힘들 것 같고. 제가 TV를 보면서 좀 시끄럽게 보는 편이에요. 대박. 웃기도 되게 많이 웃고 막 이게 저 멘트를 좋아해요. 그냥 혼잣말인데 왜 저래? 막 헐 막 이러면서 혼자 막 얘기를 하는데 가족들이 왜 이렇게 시끄럽게 보냐고. 유튜브 그런 채널 한번 해보세요. SBS만 판다 해가지고 네. SBS 모든 프로그램을 앉아서 계속 보는 거예요. 아, 리액션 채널. 저 출연자 바꿔야 돼. 너 멘트 별로야 별로야. 또 내가 들어가야 돼. 네, 말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리액션은 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리액션 쪽으로. 네. 그럼 다영아나가 솔직히 본인의 그 개그가 감을 점수로 매겨 본다면 10점 만점에 제가 아직 많이 보여 드리진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제 주변에서는 나름 드립도 좀 치고 웃긴데요 그 사람들이 좀 잘 놀려요 제가 그 사람을 잘 알면은 그래서 다조롱이라고 조롱 잘한다고 조롱 좀 해봐 봐 아직 좀 덜 친해가지고 친해지면 이제 제가 뭐 하나 잡아가지고 잘 놀릴 수 있어요 왜 못해 해봐 해보라고 기회가 왔잖아 멍석을 좀 나중에 깔아주시면은 네. 아 알겠습니다 그럼 점점 우리도 친해지면 네. 야 여러분 다조롱 다조롱 어떤 느낌으로 저 은근히 조롱할 거 많거든요 아 조금 보여요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요 아, 그래? 슬쩍슬쩍 네, 몸부다는 느낌으로 네. 이번 주부터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상처 잘 안 받으니까 모멸감 없으니까 마음껏 좋아요. 해주세요 네.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동상이몽 나가게 되면 좋다 오빠야 근데 연습하고 가세요 네. 자, 그럼 오늘도 김다영 아나운서와 직장인 탐구생활 함께할 텐데 다영아나 오늘 함께할 트렌드는 뭐예요? 오늘의 트렌드 키워드는요. 편도족입니다. 철가루 박종욱 님이 제보해 주셨어요. 편도족. 아, 일단 느낌으로인데요. 차비 한 장 손에 들고 떠나야 하나. 편도로 가야 하나. 왕복으로 가야 하나. 그 편도가 아니겠죠. 아니면은 그거죠. 감기에 걸렸는데 편도만 부었네. 편도요? 편도족. 그 편도족. 아닙니다. 오늘도 줄임말이에요. 아 그래요? 뭘 또 줄였을까요? 감이 안 오시나요? 오늘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 편도족은 점심으로 편의점 도시락을 즐겨 먹는 사람들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요즘 외식비가 장난 아니게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직장인들이 보다 저렴한 편의점 도시락 혹은 편의점 김밥으로 점심 비용을 줄이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뉴스에서 가끔 얘기는 전에 들었는데 네. 이걸 줄이지는 않아가지고 제가 확 느낌이 안 왔는데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먹는 MZ세대 2030 등등 네. 이렇게 슬쩍 뉴스를 했었죠. 좋아요. 그러면 편도족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사로 확인해보고요. 키워드 제보해주신 박종옥님께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리면서 다양하나가 더 자세히 알려줄 오늘의 트렌드 키워드는요. 편도족이에요. 음악 주세요. 많은 월급쟁이들이 치솟는 외식비에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 편의점 도시락족, 일명 편도족이라는 표현까지 생겼는데요. 이 편도족이 많아지면서 덩달아 도시락 입고런이라는 말까지 유행하고 있습니다. 도시락 입고런은 편의점에 도착한 도시락이 진열되기도 전에 모두 팔려나가는 현상을 이르는 신조어라고 하는데요. 직장인 박모 씨는 최근 점심시간에 편의점 도시락을 먹는 게 흔한 일이 됐다면서 매일 편의점 도시락 도장 깨기를 한다고 농담 섞인 심경을 전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편도족이 늘자 다양한 편의점 브랜드에서는 저렴하면서 구성은 풍부한 도시락을 앞다퉈서 내놓는 추세입니다.
편의점 도시락이 과연 직장인들의 주머니를 채워줄 가격과 영양, 맛까지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대안일지 주목받고 있는데요. 우리 철가루들은 생각이 어떠실까요? 이상 직장인 트렌드였습니다. 아 이거 내가 놀리고 싶어 미치겠네. 다 저런 저렴하면서 밥을 못 먹었더니 역시 도시락이라도 먹었어야 되는데 혀가 잘 안 돌아가대요. 맞아요. 그 배고프거나 그러면 발음 셀프거든요. 아니 근데 다양한 애도 편의점 도시락 뭐 삼각김밥도 있고 골대녀 같은 거 촬영 대기할 때 막 편의점 도시락 드시지 않나요? 제가 골대녀 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도시락 먹는 순간이었거든요. 근데 같이 먹으면 또 맛있거든요. 이게 또 촬영이 길어지면은 도시락을 두 번씩 주시고 그러세요. 근데 처음에는 다들 맛있게 먹다가 두 번째 도시락은 조금 이제 물린다고 안 드시는 분들 계신데 그쵸. 저는 그렇게 도시락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마 그 편집하시는 분들은 좀 의아하셨을 거예요. 출전 시간은 가장 적은데 밥은 진짜 제일 많이 먹었다. 진짜 맛있게 먹었던 기억. 야외 나가면 또 밥이 맛있잖아요. 그렇죠? 소풍 온 것 같고. 5885님이 편의점 김밥 먹으며 출근 중인 1인이요. 인기가 많아서 맛있는 건 금방 나가요. 경쟁이 세다고요. 맞아요. 그렇죠. 유독 많이 나가는 메뉴들이 있어요. 있대요. 김그림님은 요즘은 도시락 퀄리티가 너무 좋아져서 저도 주 3일은 사 먹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끝나고 저는 SBS 이제 1층에서 지하층에서 이제 밥을 먹긴 먹습니다만 네. 너무 맛있거든요. 맞아요. 이혜미님이 한비족은 없나요? 저희 회사는 무조건 한식 뷔페예요. 한비족. 그러니까 뭔가 구내식당에서 주시는 게 아니라 퍼주시는 게 아니라 직접 퍼서 드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우리도 지하 1층 약간 한식 뷔페이긴 하죠. 좀 많이 달라고 하면 주시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집중 트렌드는요, 여러분 편도족이에요, 편도족. 자, 다양한아가 오늘은 뭘 준비해 보셨을까요? 오늘은 재밌는 얘기 진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같은 편의점 음식도 레스토랑 부럽지 않게 먹을 수 있는 편의점 음식 나만의 먹시피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면 어떨까 싶어요. 예를 들면은 그 감자맛 과자 많잖아요. 네. 거기다가 뭐 체다 치즈, 스트링 치즈 올리고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리면은 그 패밀리 레스토랑에 있는 오지 치즈 후라이 아세요? 그 맛이 딱 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 다양한 먹시피 있을 것 같아요. 아 진짜 편의점 음식 더 맛있게 먹는 나만의 꿀팁 보내주시면 되겠네요. 저도 이를테면 지하층에서 이제 밥을 좀 많이 비벼 먹었어요. 그래서 참기름 없고 했다가 고추장 조금 없고 했는데 지금은 그 지하층 가보셨어요? 컨너 섹션에 고추장하고 참기름 섹션이 맞아요, 만들어진 그... 거. 강된장도 있고 요새는 김가루도 있고 저 때문에 생기지 않았나 싶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도 고추장이랑 참기름 달라고 그러니까 비벼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럼 밥을 두 끼를 먹을 수가 있어요 사실. 두 가지 메뉴로. 그렇죠. 그래서 네. 저도 가면은 그냥 식당 가서 그냥 가서 밥하고 국 먹는 것보다 다양하게 막 이게 저기 뿌리고 오늘은 지금 도시락 다 싸왔거든요. 네. 오늘 지금 쌈 싸왔어요. 쌈. 쌈 사와가지고 거기서 그 비빔밥 만들어서 싸서 드시는군요. 저는 지하 1층 가서 활용을 잘하죠. 여러분. 역시 먹잖아요. 이모님들 기다려주세요. 저 집밥 먹으러 갈 거예요. 여러분 샵1077이에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라 무료입니다. 노래 듣는 동안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소개되신 모든 분들에게 밥 맛있게 드시라고 2000쌀 보내드리고요. 제일 입에 침이 고이는 먹스피 보내주신 분께는요 갈비 식사 이용권까지 추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침이 살짝 고이는 아침인데요. 자 그러면 이제 다양한 노래 한번 들어보죠. 오늘 네. 플레이리스트 뭐예요? 편의점 하면 도시락도 도시락인데 컵라면이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라면인 건가 악동 뮤지션의 노래 가져왔습니다. 악뮤 라면인 건가 뮤지션한테 Let's go. 아침에도 내가 뭘 했는지를 몰라 아니 내기 아침이란 게 있나 하나마 12시쯤에 있나 썼지 달력을 보니 오늘은 고백데이래 창밖에 남자 여자에게 고백해 난 친구에게 내 잘못을 고백해 12시간은 넘게 자도 일어나 보면 졸려 매일 똑같은 하루 이런 날 보면 질려 걷는 게 귀찮아서 외로운 눈 그대로 여기저기 닦다 보니 안 해도 되고 레로 청소 말이야 계란 말이야 나 벽상에 올라가도 이게 환적이야 그림의 떡이야 날마다 침장을 열어보면 어제 먹고 남은 뱃조가리 라면인 건가 라면인 건가 라면인 건가
만나도 내가 뭘 했는지를 몰라 아니 내게 아침이란 게 있나 하나면 12시쯤에 있나 같은 사이로 해가 빛나면 나도 신나서 양치도 안 하고 놀다가 밤이 됐어야 후회를 하지 oh, oh. Oh, oh. Oh, oh. Stop it up did I싶은 것 많고 그곳에 몸을 담고 의미 있는 일 보늘 살고 싶어도 시간은 가는데 하루 종일 TV가 켜져 있어 그 속엔 웃음이 가득하지만 TV에 비추는 내 모습은 점점 비만이 돼가 나의 미래가 빙 like 띵띵 불어버린 라면인 건가 라면인 건가 oh, 라면인 건가 yeah. 라면인 건가 뉴 라면인 건가 듣고 왔습니다. 8시 43분 18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김다영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오늘 직장의 트렌드 편의점 도시락으로 한 끼를 해결하는 편도족이었죠. 자 이제 편의점 음식을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나만의 레시피 문자 쭉쭉 보죠. 네. 이혜경님이 삼각김밥 뜯어서 참기름 살짝 바르고 와플팬에 구워주면 바삭바삭하고 너무 맛있어요. 그래 그래 그냥 먹는 것보다 뭘 이렇게 하면은 한국인은 꼭 그 약간 꼬독꼬독한 그런 맛 좋아하잖아요. 누룽지 같은 맛. 아, 그걸 이제 구우면 더 맛있겠네요. 그죠? 참기름은 필수인 것 같아. 맞아요. 남효진님. 편의점 만두 으깨서 계란 넣고 만두전으로 먹으면은 집에서 만든 음식 같아요. 명절 기분까지 낼 수 있습니다. 만두에 기본적으로 고기랑 채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치. 이걸로 베리에이션 많이 하시더라고요. 달걀 좋아하시는 분들은 나 벌써 딱 침이 고이네요. 효진 씨. 이정원님이 꽃갈 모양 과자에 설레이는 아이스크림이나 휘핑크림 올려서 먹어보세요. 모양도 귀엽고 맛도 있어요. 디저트 먹는 느낌 들겠다. 네. 자 그리고 백소영님이 저는 나초 과자랑 아보카도 소스인 과카몰리 소스를 사서 나초 위에 과카몰리를 뿌려서 맥주 안주로 먹거든요. 이거 완전 멕시칸 요리인데 진짜 멕시코에서 먹는 맛이 나요. 과카몰리 소스도 팔아요? 팔아요. 저도 이렇게 먹어봤어요. 나초 과자랑 따로 사고 같이는 안 팔고 따로 네. 사야 돼요. 저도 해가지고 먹어봤죠. 진짜 과카몰리 소스랑 한 소스 더 있을 거예요. 그래 가서 이렇게 먹어보면 진짜 멕시코 저번 가본 적이 없는데 와우 그런 느낌이 라쿠카라짜 라쿠카라짜 야 그런 느낌 나죠. 아 편의점에 없는 게 없어요 요새. 그래요. 6844번님도 컵라면 다 먹고 국물 조금 버린 다음에 계란 넣어서 2분 돌리면 계란찜 됩니다. 저는 마무리를 계란찜으로 합니다. 미쳤다. 그 약간 국물 다 안 버리고 하면 조금 짭짤한 게 남아 있어가지고 소금 없어도 계란찜은 은근히 손가거든요. 그쵸 그쵸. 막 그리고 되고. 물 조절 되게 잘해야 돼요. 약간 그 진흙되고 이러는데 이런 방법이 있군요. 꿀팁 많이 옵니다 오늘. 0908번이 미역국 컵밥에 참치 한 캔 기름 빼고 넣은 다음에 물은 선보다 살짝 아래까지 넣고 전자레인지 돌리면 참치 미역죽이 되는데요. 이게 은근히 중독되고 맛있어요. 집밥 같아요. 저도 미역국밥 그 있는데 네. 이거를 물을 조금 덜 넣으면 껄쭉껄쭉하게 죽대요. 그 느낌이지. 요거는 아플 때도 좀 땡길 것 같고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침이 좀 고이나요? 우두선님 하나 더 볼까요? 곰탕 맛있는 라면에 편의점 순대를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같이 넣고 먹으면 순대국밥. 아 순대국밥까지 편의점에서. 곰탕만 나는 라면에다가 순대를 넣으면 그렇게 되겠다 느낌이에요. 그 베이스가 되는 거죠. 곰탕 그 국물이. 진짜 다들 천재시다. 좋습니다. 이렇게 쭉 소개되는데 모두 일단 2000살 보내드릴 거고요. 네. 한 분 뽑으면 이분이 장원이 됩니다. 장원께는 갈비 식사 이용권까지 추가로 챙겨드릴 텐데 자 다영 아나운서의 픽 뭘까요? 자 이 중에 먹장원을 뽑아주신다면 오늘의 먹장원은요?
이혜경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삼각김밥 뜯어서 참기름 살짝 바르고 와플팬에 구워주면 네. 아, 혜경님께는 갈비 식사 이용권까지 챙겨드리고요. 자, 직장의 트렌드를 이렇게 정리하고 이제 혈당 수치 쫙 올려주는 직장 연애 보고서 만나봐야죠. 네, 9752번님이 철없디 멋진 척, 다영아나 예쁜 척 아니지, 다영아나는 진짜 예쁘지 크크 하시면서 두 분의 연기 오늘도 기대합니다 하셨어요. 아. 저만 멋진 척이 됐네요. 자, 좋아요. 그러면 171번째 직장 연애보고서 바로 만나보죠. 직장 연애보고서 제171장. 네? 여자친구요? 저 여자친구 없는데? 임용고시에 합격하고 첫 수업날. 아, 얘들아 조용히 해. 자리에 앉아 얘들아. 유독 작은 제 목소리 때문에 힘들게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네, 들어오세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잠깐 반장 좀 데려갈게요. 반장 나와. 제게는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학생에게는 카리스마 있는 동굴 목소리를 내는 체육쌤을 보자 와, 정답 교사답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수업을 마치고 따뜻한 물 한잔하며 숨을 돌리고 있는데 체육쌤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까 수업하시는데 불쑥 들어와서 죄송했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근데 선생님, 수업하고 나면 목이 많이 아프신가요? 아, 네, 맞아요. 저 목이 쉬어서 끝나면 이렇게 따뜻한 물을 꼭 마셔요. 아, 그게 제가 보니까 쌤이 목소리에 너무 힘을 줘서 그래요. 네? 아니, 목소리에 힘을 안 줄 수가 있나요? 큰 소리 내야 되는데. 큰 소리를 왜 내요? 큰 소리를 내야 뒤에 있는 애들까지 집중을 하죠. 그렇지 않아요. 쌤이 목소리를 더 작게 내시면 떠들던 애들도 잡담 멈추고 집중할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아, 설마요. 진짜예요. 제 말대로 해보세요. 목소리를 줄이면 선생님도 편하고 아이들도 조용해진다니까요. 그럼 제가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제가 다음에 커피 한 잔 꼭 쏠게요. 다음날 저는 체육쌤의 말을 따르기도 했습니다. 자, 책 펴. 오늘 36페이지부터. 애써 소리를 지르지 않고 제 목소리 그대로 수업을 하는데 진짜 애들이 저절로 조용해지면서 제 말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꿀팁을 알려준 체육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싶었는데 야외 수업이다 수련회다 한 달이 넘도록 쌤과 마주칠 수가 없었어요. 그 와중에 저는 다른 선생님을 통해 그가 아직 미혼이라는 정보까지 알게 되자 이상하게도 제 마음에서는 못 만나는 안타까움과 설레는 감정까지 뒤섞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 쌤! 아, 쌤! 오랜만이네요. 아, 네. 아, 근데 맨날 트레이닝복만 입으시다가 웬 정장이에요? 왜 갑자기 불편한 정장을 입고 있는지 물어보던 찰나 옆에 계신 주임 선생님께서 껄껄 웃으시면서 장가가기 참 힘들지. 원래 결혼은 준비가 더 힘든 법이야. 더운 날 정장까지 빼고 참 고생이야. 이렇게 한마디를 던지고 지나가시는 겁니다. 어? 결혼? 하, 분명 여자친구 없다고 했는데. 그럼 저는 급해서 먼저 가볼게요. 그 사람이 사라지고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폭삭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그 뒤 우린 또 한동안 마주치지 못하다가 우연히 교무실에서 마주쳤는데요. 저 근데 선생님, 지난번에 커피 쏜다고 하셨는데 그거 언제... 아, 네? 아, 그게 선생님이 결혼 준비 때문에 바쁘신 것 같아서. 네? 아, 그 결혼 준비요? 뭐, 근데 그건 그거고 저 커피 한잔 할 수 있는데 이번 주말도 괜찮고요. 주말이요? 아, 주말엔 여자친구분이랑 데이트하셔야죠. 네? 여자친구? 저 여자친구 없는데요? 네? 아, 아니 결혼 준비를 여자친구도 없이 하세요? 네? 죄송해요. 오해를 단단히 하셨구나. 사실 저희 부모님 좀 연로하세요. 그래서 제가 빨리 결혼하는 게 소원이셔서 저 결혼정보업체에 등록시켰어요. 예약된 소개팅 치우느라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정리가 됐네요. 아, 그럼 그 중에 마음에 드는 분은 없으셨어요? 네, 없었어요. 소개팅마다 그냥 저희 어머님 칠순 선물이라 생각하고 나갔는데 역시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쵸? 인연 만나기가 참 어렵죠. 그런데 선생님. 네?
사실 처음 선생님을 보고 나서부터 인연을 만나는 게 꼭 어렵지만은 않은 거란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 제 착각일까요? 그렇게 얼떨결에 고백을 받은 저와 그 사람은 1년간의 열애 기간을 마치고 결혼의 꼴을 내서 지금은 5년차 교사 부부가 되었답니다. 자, 우리 강나연님이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어머, 철없대. 직연사에서 처음으로 떨렸어요. 반장 나와! 요 대사 한 번만 해주세요. 꺄! 죄송합니다, 선생님. 잠깐 반장 좀 데려갈게요. 반장 나와! 동굴 목소리 나와! 나와! 교장 선생님 아니에요? 박혜진님이 재화언니 보고 있나요? 오늘 철업디가 찢어물었어요. 크크크. 뉴욕에 계신 오문영씨 뉴욕에서 나와! 아, 오늘도 즐거웠습니다. 네. 아, 다음 주도 뵙겠습니다. 대행하나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보내시고 늘 감사한 거 아시죠? 네. 오늘 하루 아프나 지치대는 샤럽 양철이랑 다영이는 이제 샤럽.